네, 안녕하십니까. 교장 진성준입니다. 오늘 강서복민관학교 4기 수강생 여러분 진심으로 환영합니다. 이런 추세라고 하면 학교를 하나 지어야 될 것 같아요. 저는 이 공간에 대해서 나름의 자부심을 갖고 있는데 대한민국의 이런 사설 학원 가운데 이처럼 아름다운 공간이 있으면 나와보라 하고 싶은 사람이고 또 대한민국의 정치인들 가운데 이렇게 아름다운 사무실을 운영하고 있는 정치인이 있으면 나와보라 하고 싶을 만큼 이 공간에 자부심을 갖고 있습니다만 나날이 발전하고 나날이 밀려드는 우리 수강생 여러분들을 생각하면 이거 가지고 안 되겠다. 근사한 학교를 하나 짓지 않으면 안 되겠다 하는 생각을 하게 됩니다. 저쪽 뒤에 계신 분들 보이십니까? 네. 밑에 발판을 하나 설치를 해야만 할 것 같아요. 우리 양양자 더불어민주당 최고위원께서는 저보다 좀 키가 작으신 관계로 발판 설치하는 문제를 좀 검토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원래 우리 저 강서 목민관학교는 우리 더불어민주당의 강서을 지역위원회의 당원 교육 프로그램으로 시작을 했습니다. 제가 현역 국회의원 시절에 우리 강서을 지역위원장에 도전하고서 지역위원장에 당선된 다음에 처음 시작한 게 이 목민관 학교였어요. 그때는 우리 당원들과 더불어서 우리 사회가 어디로 가고 있는지 또 우리 정치가 제대로 가고 있는지에 대해서 한번 점검하고 우리가 해야 될 일들을 모색하자라고 하는 차원에서 시작한 것인데 시작을 하고 나니까 너무나 열기가 뜨거워서 그리고 이 교육을 우리 당원들뿐만 아니라 시민들도 함께 공유하는 게 좋겠다라고 하는 의견들이 모아져서 지금은 시민의 정치 교양 강좌로 이렇게 자리하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이제는 아예 강서목민관학교라고 하는 별도의 단체로 등록을 해가지고 있습니다. 아직 사단법인까지는 못 되고요. 지금은 그저 사업자 번호를 국세청으로부터 부여받은 그런 단체에 머물러 있는데 이후에 조금 더 발전해 가면 사단법인으로 될 수 있을 거라고 생각하고 더 뜻있는 분들이 나오게 되면 학교법인이 되지 않겠나 이렇게 생각합니다. 우리 사회에 대한 관심과 인식이야말로 우리 사회 발전의 원동력이 되는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그 중에서도 특히 정치에 대한 관심과 참여 이것이야말로 우리 사회를 근본적으로 바꾸는 힘이라고 생각합니다. 마침 우리는 얼마 전에 국회의원 총선거를 치렀고 그 총선을 통해서 우리 국민의힘이 얼마나 무서운가라고 하는 것을 여실하게 확인한 바 있습니다. 다 잘 아시는 것처럼 야권이 분열된 조건에서 또다시 야당이 패배하고 집권 여당이 승리하지 않을 것인가 이렇게 예측들을 했습니다만 선거의 결과는 그런 전문가들의 예측을 180도로 뒤집어버리는 것이었습니다. 우리 국민의힘이 이렇게 무서운데 우리는 내년에 또 한 번의 중대한 선거를 앞에 놓고 있습니다. 대통령 선거죠. 이 대통령 선거를 통해서 대한민국이 미래로 나아갈 것인지 아니면 과거로 후퇴할 것인지 다시 한번 판가름해야 하는 이런 중대한 전기를 맞고 있습니다. 이런 때 우리 시민들이 어떻게 해야 될 것인가를 함께 모색해가는 일이 필요하다고 생각하는데 저는 강서 목민관 학교가 그 일익을 담당하고 있다 이렇게 생각합니다. 저만의 평가가 아니고 저희 당내에서는 이 강서 목민관 학교를 따라 배우고자 하는 붐이 일고 있습니다. 그래서 수많은 지역위원회와 수많은 국회의원들이 직접 찾아오기도 하고 보좌관을 보내기도 해서 강서 목민관 학교를 따라 배우고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 강서구의 이웃한 은평구에서는 박주민 의원이 은평주민아카데미라고 하는 것을 시작하게 되었습니다. 또 저기 부산에 있는 배재정 전 국회의원은 제가 정확하게 이름을 잊어버렸어요. 사상연대라고 하는 모임을 만들어가지고 강서목민관학교와 유사한 시민 강좌를 시작하고 있습니다. 이외에도 아예 인천시 같은 경우에는 박남춘 시당위원장이 당선된 직후에 그
그 당직자를 이곳에 보내어가지고 시당 차원의 프로그램으로 진행하겠다. 그거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제가 처음으로 시작한 것이었습니다만 이것이 얼마나 우리 국민들이 또 우리 시민들이 또 우리 당원들이 목말라 하고 있었던 것인가라고 하는 것을 여실하게 제가 느끼고 있습니다. 모쪼록 강서목민관 학교가 이제 출발하게 되었고 이제 훌륭하게 성장해 가고 있으니 이런 모범이 전국 각지로 확산되었으면 좋겠고 그래서 강서목민관 학교 가고 싶은데 멀어서 못 갑니다 라고 하는 얘기 오지 않으셔도 됩니다. 가까운 곳에서 찾으셔도 됩니다. 라고 하는 얘기가 나올 수 있도록 하는 그런 날이 오기를 소망합니다. 오늘 목민관 학교 4기의 첫 강의는 양향자 더불어민주당 최고위원께서 맡아주셨습니다. 양향자 최고위원은 정치권에 입문하기 전에 고졸 출신의 삼성전자 여성 상무로서 유명한 분이셨습니다. 유리천장을 깼다라고 하는 신화로 각광받는 분인데 알고 보니까 고졸 출신이라고 하는 언론의 보도가 있어서 그렇지 석사학위를 가지신 석학이시더라고요. 그런데 이분이 그 잘 나가던 우리나라 최고의 기업이라고 하는 삼성전자에서 상무로 잘 나가던 분이 왜 그 직을 던지고 정치권에 입문했느냐라고 하는 것은 우리들이 정말 궁금한 일이 아닐 수 없습니다. 그는 왜 기업을 포기하고 정치권에 투신했는가? 그가 살아온 세상은 어떠했고 그가 이제 정치권에 들어와서 앞으로 만들어가고자 하는 세상은 어떤 세상인지 그리고 그런 세상은 과연 우리에게 의미가 있고 바람직한 것인지 한 번쯤 들어보고 판단해 봐야 되겠다 하는 생각으로 모시게 되었는데 그 바쁜 분이 흔쾌하게 수락해 주셨습니다. 조금 전에 들어가서 만나 뵀는데 지금도 막 전주에서 올라오시는 길이어서 옷도 못 갈아입고 오셨다고 합니다. 여러분 양향자 더불어민주당 최고위원을 뜨거운 박수로 모시겠습니다. 부럽습니다. 와 정말 고맙습니다. 다시 한번 인사드리겠습니다. 이제 우리 문명선 팀장님 오셨네. 여기 반가운 분들이 다 오셨어요. 더불어민주당 씩씩하게 여성 최고위원 전국 여성위원장 양향자입니다. 네. 우리 진 의원님하고 너무 인연인가 봐요. 전북 전주 출생이시잖아. 제가 오늘 거기 갈아엎은 논에 전주에 갔다 왔어요, 지금. 막 올라왔습니다, 전주에서. 그래서 복장이 이렇습니다. 죄송합니다. 또 새롭죠? 값이 이렇게 폭락하는데, 모 대표는 밥도 안 먹고 저러고 있어요. 쌀 한 톨이 못 먹겠나 봐요, 진짜. 부끄러워서. 네? 다이어트 좀 하셔야 됩니다. 사선을 넘을 때까지 한번 해보셔야 되는데. 예. 전주를 다녀오면서 오늘 우리 진 의원님 생각을 많이 했습니다. 나를 왜 불렀을까? 또, 주제도 제가 정한 게 아니고, 아예 정해주더라고요. 양향자의 삶과 꿈, 이렇게. 그거에 대해서 해주세요. 뭐 하자는 거야? 하면서. 이게 이렇게 가는 건가요? 아, 그렇구나. 그래서 이게 뭐 하는 데지? 라고 이제 선거 때 와서 제가 이렇게 인사드렸지 않습니까? 절박한 심정으로. 그때는 정말 절박한 심정이었는데 지금은 조금 편안한 심정이 됐습니다. 제가 덕분입니다. 진 의원님 덕분이 아니라 사모님 덕분입니다. 제가. 네. 그래서 1만 천사가 되어주세요. 그래서 저도 오늘 너무나 자랑스럽습니다. 그 1만에 제가 들어가게 된 날인 것 같습니다. 천산지는 아직 모르겠습니다. 그리고 자유, 정의, 평화를 지키는 시민의 학교. 너무너무 부럽습니다. 오늘 너무 잘 오셨고요. 비가 오더라고요. 제가 이렇게 차를 타니까 다 알아봐요. 더불어민주당.
양채거 아니세요? 뭐. 맞습니다. 저도 4.13 끝나고 나서 패배했지만 정말 전국을 제가 다 돌아다닌 것 같습니다. 특성화 고등학교. 제가 고졸 출신이다 보니까 제가 삼성전자 임원으로 있었을 때 너무너무 많은 곳에서 강의 요청을 받았습니다. 근데 거의 못 갔어요. 암묵적으로 강의와 책 쓰는 건 금지돼 있습니다. 삼성전자 임원은. 기술만 해라. 그래서 정말 사람에 관한 것은 모든 것을 다 해줍니다. 가족에 관한 거. 그래서 연봉이라든지 저 건강검진 한번 받으면 385만 원입니다. 대단하죠? 그러니까 이 회사에서 뭐라 그러냐면 기술만 해. 다른 거 다 신경 쓰지 마. 가족도 아프면 바로 핫라인으로 가요. 병원으로 데려가요. 내가 신경 쓸 필요가 없는 거예요. 그 정도로 해주고 기술만 신경을 써라. 근데 딴 생각한다? 강의에 간다? 이러면 용서가 안 되죠. 그리고 커뮤니케이션에서 다 막아줍니다. 그래서 제가 너무나 이슈가 되게 고혼녀라고 해서 임원이 됐는데 미디어에 노출이 많이 없다라고 해요. 기자분들이. 그게 그 이유입니다. 그런데 이제 그 빚을 나와서 다 갚아줘야 되겠다. 저한테 온 것은 정말 다 해드려야 되겠다. 그동안 너무 죄송했다. 그래서 학생들을 다 만나러 다녔습니다. 전국에. 이건 이제 광주에, 그 광주 전남 지역 공공기관인데, 이렇게 보니까 제가 교장 선생님 같다 그러더라고요. 근데 제가 강의하고, 요 인원이 80명인데, 광주여성 출신들이 강의가 끝나자마자 와 올라오는 겁니다. 이 무대로. 그래서 한껏 찍고, 이렇게 저도 열심히 했습니다. 진현님보다 더 열심히 한 것 같아요, 제가. 그랬더니 그 어머님 또 이렇게 부모님들이 이번 선거에 도움이 크게 됐습니다. 전국에 깔아놓은 그 저의 팬들이 또 가는 곳마다 우리 아들이 그때 강의 와서 들었대요. 대의원대회 갔을 때. 그래서 많은 도움을 좀 받은 것 같습니다. 저는 송순 여수님 보이시죠? 여기도 계십니다. 여러분이 만들어주신 영향자입니다. 이제 영향자는 개인은 없습니다, 이제. 만들어주셨고, 이제 함께 가는 사람의 영향자가 있을 뿐입니다. 함께 가겠습니다. 이렇게 행복한 시간을 맞이했습니다. 발표하기 전인데요. 아시죠, 그죠? 발표하기 전인데 이렇게 춤을 추고 있었어요. 얼마나 속이 없었겠습니까, 앞에서 보기에. 그리고 상대 후보는 얼마나 속이 탔겠습니까, 또. 그런데 이제 죄송하기도 하고. 이분이 누군지 아세요? 아시는구나. 김경수 의원님 사모님이세요. 제 친구입니다. 그래서 춤을 추고 있었습니다, 그때. 근데 또 우리 자봉해주시는 분이 사진을 찍어주셨어요. 저는 이번에 전국 대의원 대회를 하면서 제가 부럽다고 했는데 제가 부러울 겁니다, 이제. 전국에서 얼마나 많은 분들이 자봉으로 참석을 해주셨는지 그 빚을 다 갚아야 되는데 아까 제가 그 페북에 올린 것처럼 받는 게 없어요. 그래도 하겠습니다. 제가 향기로운 사람입니다. 향자. 정말 촌스럽죠. 어째 이렇게 이름을 지었지? 라고 생각을 했는데 돌아가시는 아버지한테 이게 원망도 할 수 없고 그렇지만 향기로운 사람이라고 데피니션을 내리고 났더니 정말 향기로운 사람이 됐어요. 제가 4월 4일 날 탄생을 했습니다. 탄생화가 빨강 아네모네예요. 꽃말도 그대를 사랑합니다. 그래서 영사. 양양자는 영원히 사랑할 수밖에 없는 사람. 네, 그래서 저는 여러분들은 어쩔 수 없어요. 저를 영원히 사랑할 수밖에 없어요. 그래서 우리 노무현 대통령의 말씀이 있습니다. 자신을 사랑할 줄 아는 사람은 세상을 사랑할 줄 압니다. 가슴에 손을 얹고 생각해 보세요. 나는 내 자신을 지금 사랑하고 있는가? 그게 가장 첫 번째 시작입니다. 그 사람만이 세상을 사랑하는 사람들은 불의에 대해서 분노하고 저항할 줄 압니다.
내가 내 자신이 사랑하지 않는데 분노가 보이지 않아요. 내가 분노야 그냥. 그래서 사회에 안 좋은 분노를 끼칩니다. 그런 분들은. 근데 내 자신이 사랑하는 사람들은 분노가 눈에 보입니다. 불의가 보입니다. 자, 제가 진성준을 타봤습니다. 성준. 정의로운 사람입니다. 모르셨죠? 이분이요, 1967년 4월 19일 생이에요. 아셨어요? 그래서 4월 19일, 4.19, 꽃이 참 제비 꽃갈이에요. 예, 탄생화가. 근데, 이, 청명입니다, 청명. 꽃말이. 꽃이에요. 이게 참제비 꽃갈 꽃. 모르셨죠? 사진 찍으세요. 얼마나 혁명적인 사람입니까? 그랬더니 3년 반 옷고도 치르고 그러셨더만요. 5.18. 두드려 맞고. 그 성함에 다 나와 있어요, 그게. 이름 풀이 하는 사람 아닌데. 보시면 성준 보세요. 보통 남이 쓰는 성자 아니에요. 이룰성자가. 소리성을 쓰시더라고요. 그래서 참 많은 분들의 소리를 많이 들으시는 분이구나. 정의로운 소리를 많이 들으려고 하시는 분이구나라고 생각을 제가 했습니다. 그래서 보니까 저는 빨간 아내모네인데 그대를 사랑했는데 저는 원래 소극적인 사람이었어요. 정말. 그래서 제가 적극적이지 않으면 어떤 일도 안 되겠다라고 어릴 때부터 느꼈습니다. 그런데 진성준은 보니까 참제비 꽃갈은요. 청명인데 자신감과 긍지에 차있는 분이더라고요. 흠집을 잘 잡을 데가 없는 사람입니다. 잘 오셨습니다. 제가 15일 누나입니다. 4월 4일 67년. 지금부터 누님이라고 불러주세요. 제가 손잇 신으로. 그래서 자기 이름을, 자신의 이름을 생각을 곰곰이 해보면 내가 어떤 사람인가를 스스로 정의를 내리시면 됩니다. 오늘 있지 않습니까? 오늘 제가 전북에 갔는데 추미애 대표가 갔지 않습니까? 기자들이 오찬한다고 모였어요. 근데 추미애 대표님이 이제 낮에 건배사를 이렇게 한 겁니다. 그래서 뭐 더불어민주당 위하여 이렇게 하시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뒤에 해줬습니다. 쌀값이 폭락하고 있지 않습니까? 그래서 우리가 내려갔는데 우리 대표님은 오늘만큼은 가을추억, 쌀미, 사랑해, 추미애입니다. 그래서 박수 받았어요 오늘. 오, 아니 어떻게 이런 생각이 나오죠 제가? 그래서 가을쌀을 사랑하는 우리 대표님이라고 해서 파이널 제가 건배사는 제가 했습니다. 전북을 하도 안 오신다길래 전북과 함께하는 더불어민주당의 대표 주미애 이렇게. 자, 우리 문명순 팀장님 즉석에서 본인을 이렇게 PR 한번 해보시겠어요? 예, 네, 밝은 순한. 문재인이 갑자기 생각나지? 네. 맞습니다. 항상 밝으시고요. 그 이름 속에 본인의 얼굴이 있어요. 자, 이제 2016년 6월 29일 날 기억나십니까? 안 나시죠? 문자를 저한테 이렇게 보냈어요. 진성준입니다. 그것도 진성준의 빨간색으로. 나쁜 사람이. 그러더니 8월 22일 날 한참 전대가 되고 있는데 이렇게 왔어요. 죄송합니다. 제가 다 오픈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보니까 양양자의 삼각 꿈문 내용으로 해달라는데 강사료는 요거밖에 못 준대요. 진성준 올림. 저 지금 이제 몸값이 좀 올랐습니다. 그런데 제가 이 문자를 받고 선거에서 이겨서 가야 되겠구나. 그래야 즐겁게 해드릴 수 있지 않습니까? 그래서 힘을 받았습니다, 정말.
오죽했으면 이 전대 기간에 이 땀을 쑥 팟캐스트를 흘리고 있는 저한테 이렇게 염치 없이 보내셨는데 얼마나 미안했을까. 그래서 정말 잘 돼서 가야 되겠다. 그래야 미안한 마음이 없으실 것 같다라고 정말 생각을 했습니다. 그런데 고맙습니다. 이렇게 도와주셔서. 근데 안 도와주신 것 같아요. 눈치 보여가지고. 나쁜 사람. 그래서 강서 문민관 학교를 보면 제가 이제 찾아봤습니다. 자유로운 시민들의 인문사회 교양 강좌. 보니까 그동안에 했던 분들이 정말 유명한 분들이 많이 나오셔서 하시고, 지난번에는 또 문 대표님들에게 오셔서 깜짝 인사를 하시고 그러셨더라고요. 저희 사진 마음에 안 들어요. 이거 누구야? 이거. 저거 삼성에 있을 때 이상한 사진을 저기다가 이렇게 해놓으면 이상하지 않습니까? 그것도 잘생긴 사람을 옆에다 이렇게 두고. 그런가요? 늦었습니다. 지금 모습이 더 좋죠, 그죠? 바꿔달라 그랬더니 안 바꿔주더라고. 정말 좋은 곳에 이렇게 모여서 우리가 함께 할 수 있다는 것만으로도 행복한 시간이구나라고 생각을 했습니다. 근데 오래되셨더라고요, 이게. 정말 지금 오신 분들이 아마도 정치를 참여하고 계시는 분들입니다. 그죠? 제가 왜 정치에 들어왔냐라고 물으시는 분들이 많아요. 이제 악이 승리하는 이유가 간단하죠. 선한 사람들이 참여를 안 하기 때문에 그렇거든요. 근데 저한테 어떤 분이 왜 정치를 하려고 그럽니까? 많이 물어요. 궁금하죠. 정치를 하려면 분노의 대상이 있어야 됩니다. 된다고 합니다. 근데 사실상 저는 분노의 대상은 그렇게 없어요. 내가 어떤 분노의 대상이 있어야 그것을 고치고 개선하고 사람들로 하여금 이롭게 해야 되는데, 근데 저는 제 삶 자체에서 스스로 이럽니다. 양현자 참 대단해. 이렇게 너 참 잘했어. 잘했어. 그런데 그 기운을 나눠주고 싶었어요. 양향자를 보면 그냥 기분이 좋고, 그냥 양향자 하면 그냥 좋다. 이런 사람이고 싶었습니다. 제가 이 전대를 하면서 거의 잠을 못 잔 이유가 있어요. 새벽마다, 여기 있네. 무슨 내가 잘 알지도 못하는 분이 동영상을 만들어서 저한테 보내지 않습니까? 새벽에. 이 양반이 보냈구나, 그러고 보니까. 만든 사람 딴 사람입니다. 근데 그거 보고 꺼이꺼이 울었어요, 제가. 어떻게 이렇게, 나를 어떻게 안다고. 이렇게 정성을 들여가지고. 근데 그건 여기 못합니다만. 그런 분들이 너무 많았고, 생각해보니 상상할 수 없는 사람들이 이게 모여든 겁니다. 제발 그분들을 폄하하지 말았으면 좋겠어요. 그리고 어떤 목적의식을 가지고 도와줬다라고 생각을 저는 안 합니다. 그냥 참여하고 싶은 거예요. 그냥 나도 뭔가 역할을 하고 싶은 거예요. 그리고 양향자라는 사람이 내가 뽑은 후보인데 내가 자랑스럽고 싶은 겁니다. 우리가 국회의원이면 내가 누군가 뽑았으면 그 사람으로 인해서 내가 자랑스러워야 되거든요. 근데 우리 정치가 그렇지 않아요. 저도 시간이 지나면 안 자랑스러운 사람이 될지도 모르겠습니다. 안 그러려고 노력을 하려고 합니다. 제가 뽑았던 사람이 자랑스러운 사람이라야 되는데 지금 대통령이 자랑스러울까요? 뽑았던 사람이? 언감생신 내가 뽑았다는 얘기를 하고 싶지 않을 것 같아요. 우리 새누리당 대표 순천에 제가 일요일날 갔는데 주일날 부끄럽다고 그래요. 다 얘기하지 말라 그래요. 자고로 이제 어떤 선출직에 나온 사람은 나를 찍어준 사람으로 하여금 자랑스러운 마음이 들게 하도록, 그게 내가 그 일을 계속하는 한 그런 마음이 들도록 노력을 해야 된다고 생각을 합니다. 지난주에 서울시의회에 그 시민캠프 강의를 잠깐 갔는데 한 분이 질문이 그래요. 국회의원들 보면 아주 속이 다 뒤집어진대요. 뭔 놈의 특권은 그렇게 많고 하는 것은 없으면서
이렇게 이야기를 하시더라고요. 그래서 저는 그렇게 얘기했습니다. 물론 이제 제 기준인데 지금 국회의원의 어떤 처우나 그런 것들이 많다고 생각하지 않습니다. 저는 그게 많은 게 아니라 그 일을 제대로 못하는 거예요. 그게 악인 거죠. 그러면 못하는 사람은 누가 괴로워요? 뽑은 사람이 괴롭지 않습니까? 그러면 철저하게 응징을 해줘야 돼요. 그 다음에는. 그런데 그게 잘 안 되는 것 같습니다. 정에 이끌려서 뭐라도 하나 주면 그냥 뽑아주고. 저를 잠깐만 이제 다 아시는 거라서 제가 초고속 승진을 했어요. 근데 이렇게 할 수 있었던 이제 저만의 어떤 생각을 말씀드리면 이 길로 나온 이상 왜 이 길로 나왔는가를 계속 생각을 합니다. 그러면 삼성에서 임원으로 제가 기술 개발을 해서 여러분들이 쓰고 있는 스마트폰에 들어있는 메모리를 개발을 계속 한다고 하는 것과 그래서 세상을 이롭게 하는 것과 대한민국에 나와서 하는 것과 고민을 많이 했는데 이제는 대한민국에 나와서 가치 있는 삶을 사는 게 나한테는 더 가치구나 이렇게 생각을 판단을 했습니다. 사람들이 묻죠. 그 높은 연봉을 어떻게 그만두고 나왔습니까? 연봉은 가치가 아니에요. 저를 가치를 인정해주는 수단이죠. 저의 가치는 아닙니다. 정치권으로 와서 저의 가치를 인정해주는 수단이 뭘까요, 그러면? 돈도 안 주는데. 여러분입니다. 같이 하는 분들입니다. 그분들이 저의 가치를 느끼게 해주고 인정해주고 그리고 함께 가면서 무엇인가 이룰 수 있다는 그 희망이 저의 가치입니다. 그 가치가 더 소중하다고 생각했기에 별로 어렵지 않게 그냥 있었던 것들을 모든 것들을 다 버리고 올 수 있었어요. 조금 아까 제가 가방을 들어보라고 하셨죠? 했죠 제가. 무겁습니까? 무거워요 제 가방이. 컴퓨터를 들고 다녀요. 처음에 국회를 와야 되는데 제가 광역버스를 6천 2번을 타고 신논현에 내려서 9호선을 타고 오는데 이걸 들고 오는데 저 팔이 빠지는 줄 알았어요. 아무도 안 들어주더라고 또. 힘이 세 보였나 봐요. 깜짝 놀랐습니다. 발디딜 틈이 없어요. 타보셨죠? 그런데 이 표정들이 아무 표정이 없어요. 성난 시민들도 아니고 이거 뭐지? 그 터질 것 같은 밀치고 밀리는 그 전철 안에서 아무도 침묵이에요. 그냥 핸드폰만 보고 있죠. 가깝게. 그 모습을 저는 처음 봤습니다. 저는 임원이었을 때 이 산에 셔틀도 못하게 해요. 그리고 이런 전철 이런 거 못하게 합니다. 왜 못하게 하냐면 산에 셔틀은 상원들이 불편하다고 해서 못하게 합니다. 그리고 밖에 있는 우리 이런 뭐 대중교통은 그 시간에 기술을 생각해야 되는데 딴 걸로 에너지를 다 쏟아버린다 이거죠. 그래서 못하게 합니다. 철저하게 가치를 어디다 두느냐예요. 그래서 나와서 제가 4.13에 출전을 했고 그 다음에 할 수 있는 일이 뭔가 나의 가치가 뭔가 할 수 있는 것들이 여러 가지가 있었습니다. 당직도 있었고 여러 가지 길이 있었어요. 유학을 떠나는 것도 있었고 근데 가치 있는 길을 찾았을 때는 딱 최고위원이었습니다. 정치인은 다 얘기하지 않습니까? 말 못하는 사람들의 입이 되어주는 게 정치인이라고. 그랬을 때 가장 강력한 입이 뭐지? 네, 지도부의 최고위원이더라고요. 근데 다들 웃어요. 제가 그 광주에 내려가서 언론인들한테 살짝 물어봤어요. 혹시 제가 최고위원을 나가면 어떨까요? 그랬더니 다들 피식 웃어요. 뭐요? 말도 안 된다고 생각을 하는 거예요. 그건 오바죠. 왜 그럴까요? 저는 그랬어요. 왜 오바인가요? 그랬더니 그런 얘기가 없대요.
그렇게 생각하는 얘도, 생각하는 사람도 없었고, 그런 걸 본 적도 없고, 그거는 이 상식의 바깥에 있다고 생각하는 거, 상식보다도 생각할 수 있는 out of bound예요. 근데 생각을 했죠, 저는. 아, 정치는 항상, 저는 처음, 제가 이렇게 이 자랑스러운 게, 정치는 항상 감동이야. 상상할 수 없는 일을 했을 때 감동이지, 그냥 호남 몫에, 여성 몫에 최고위원을 준다? 그래서 받아서 무슨 목소리가 나오겠냐고요. 그렇게 준다 그러면 저는 안 받겠다고 그랬어요. 왜냐하면 기자분들이 그렇게 얘기하더라고요. 그렇게 나올 거다, 기다리고 있으면. 그런 분들이 있었기 때문에. 그래서 저는 안 받겠다고 그랬어요. 그래서 무슨 이야기를 대변할 건데요. 그리고 무슨 감동이 있겠어요. 일부러 감동을 주려고 하는 건 아니지만 우리가 사람이 살아가면서 어떤 사람이 치열하고 힘들고 고통스럽고 아프고 그게 나를 위한 일이라고 생각했을 때 빚을 져요. 그랬을 때 돕고 싶고 함께. 근데 나 쫓아가고 좋은 길로 쫓아가다 보면 그냥 짭다라는 걸 저는 30년 반도체를 하면서도 느꼈어요. 제가 처음에 하던 일이 사람들이 발로 해도 되는 일, 초등학생이 해도 되는 일, 그런 일들이었어요. 아주 허접한 일, 커피 타는 일. 그게 허접한 일은 아닌데 사실은. 근데 저는 제가 하면 다르다는 생각을 많이 합니다. 내가 커피를 타면 다르고요. 내가 카피를 하면 달라요. 내가 아침에 책상을 닦으면 다른 사람이 닦은 것보다 다르고 내가 사람들한테 심부름 해도 더 감동을 줄 수 있다. 항상 저는 저의 가치를 제가 판단을 합니다. 내가 하면 달라요. 그리고 이번에도 여성 최고위원 내가 하면 달라요. 일단은 자신감은 갖고 했는데 힘들어요. 다릅니다. 나는 내가 하면 다르다라는 생각을 지금도 많이 합니다. 그래서 짧은 시간에 내가 갈 길을 왔습니다. 근데 남들은 그냥 초고속 승진을 했다고 하더라고요. 근데 가는 길입니다. 앞으로도 계속 그렇게 갈 겁니다. 그냥 길입니다. 하나의 길. 제가 무슨 최고위원회 영달의 자리에 앉았고 이런 게 아닙니다. 그 30년 계획하고 나왔던 이 길에 가는 길 중에 하나일 뿐입니다. 그냥. 그리고 열심히 할 겁니다. 이 얘기를 잠깐 했었는데 제가 하던 일을 잠깐 이제 뭐 관심도 없으실 수도 있습니다만 그래도 제가 주산부기 타자만 하던 이 상고 출신 어린 여성이 이 공부를 하느라고 얼마나 힘들었겠는가를 잠깐 생각을 하면 지금 웃고 계신 게 머리 아파 저거 화학 주기율표에 온다고 죽을 뻔했어 이 표정입니다 지금 저는 요렇게 놀았습니다 요것들로 보론, 실리콘, 아세닉, 포스포러스 그게 이제 반도체 영역에 있는 준금속 계열이에요 초록색이 그래서 요 실리콘하고 보론하고 요 포스포러스, 아세닉 요걸 가지고 이렇게 노는데 실리콘이라는 것은 그냥 모래 속에서 추출합니다, 처음에. 그러니까 어디 가나 모래는 있어요. 규소를 추출하면 됩니다. 그래서 얼마나 많아요, 전 세계적으로 모래가. 그래서 발전할 수 있었던 것에 아주 기본 바탕이 됩니다. 요거를 잠깐 보시면 아까 실리콘입니다. 퓨어 실리콘이라는 것은 가만히 있으면 전기가 안 통해요. 가만히 있으면 그냥 전기가 절대 안 통하죠. 그냥 우리 요런, 나무나 똑같습니다. 그런데 요 아까 포스포러스 있죠? N타입이라고 그거를 여기다가 하나를 집어넣어요. 그러면 걔는 여기가 요 까만색이 최외각 전자예요. 전자. 일렉트론. 그 일렉트론이 하나가 더 생겼습니다. 원래 요게 가지고 있는 것은 4개고 요 옆에 있는 놈이 하나씩 해서 서로 공유 결합을 하고 있어요. 그래서 이 격자가 실리콘은 옆에 놈하고 해서 자기 최외각 전자가 8개인데 사실은 4개가 내 거고 예, 옆에 놈이 각자 옆에 사방에 있는 놈을 하나씩 내가 공유하고 있기 때문에 우리 사람하고도 똑같아요. 얘는 본딩이 돼 있습니다. 서로서로. 근데 얘를 교란을 시키려고 이렇게 하나를 집어넣으면 여기 일렉트론이 생겨서 이게 일렉트론이 마이너스지 않습니까? 그러면 이 상태는 플러스를 가하면 전자들이 움직입니다. 그래서 전기가 통하게 돼 있어요.
마찬가지로 얘는 보론이라고 아까 앞쪽에 있었죠. 이렇게 보시면 요 보론은 3개, 4개, 5개지 않습니까? 그래서 보론을 하면 들어가면 얘가 하나가 비어요, 전자가. 비었다는 얘기는 홀이에요. 홀이 플러스입니다. 플러스는 마이너스를 가하면 또 홀이 움직입니다. 사실은 홀이 움직이는 게 아니라 얘 전자가 일로 끌어당겨져서 채워져요. 그럼 얘가 비우면 얘가 끌어당겨서 채워지고 그러면서 전기가 쫙 통하게 됩니다. 그런 원리로 얘는 퓨어 실리콘으로 전혀 비금속이었다가 얘는 이렇게 하면 금속이 됩니다. 그때서야. 그래서 불순물에 의해서 금속이 되고 금속이 안 되고 합니다. 근데 요 양을 갖다가 조절해서 많이 넣으면 그만큼 낮은 전압을 가해도 빨리빨리 움직이고 조금 넣으면 저걸 끌어당기는 힘이 더 커야 돼요. 그래서 높은 전압을 걸어야 되고 이런 식으로 해서 이 볼테이지의 전압 가지고 데이터를 저장하는 레벨을 정합니다. 이렇게 해서 반도체가 되는 겁니다. 졸리시나요? 죄송해요. 제가 주로 했던 것들이 이런 거 가지고 이렇게 이제 설계를 합니다. 어마어마한 프로세스를 거쳐서 설계가 됩니다. 그래서 이렇게 반도체를 만들어서 지금 여러분들이 쓰고 있는 핸드폰 속에 들어있습니다. 이미 여러분 안에 저는 들어있습니다. 너 안에 나 있다. 그런데요. 지금 4차 산업 많이 얘기하고 있죠. 앞으로도 반도체 특히 메모리는 안 죽을 산업이에요. 얘가. 왜냐하면 여러분들 무지무지하게 사진 찍어야 되죠. 그 사진을 다 기록해야 될 거 아닙니까? 또 어마어마한 정보를 쏟아내죠. 어딘가는 기록해야 됩니다. 그래서 우리나라의 메모리는 절대로 안 없어져요. 안 없어지고 앞으로 계속 데이터가 지금 익스포넨셜로 생성이 되고 있습니다. 거의 매년. 지금 세상이 생겨서 지금까지의 불과 50년 전까지 만들어졌던 데이터보다 그 50년 동안에 만들어졌던 데이터가 많아요. 훨씬. 그 정도로 어마어마한 속도로 데이터가 많아집니다. 우리 국감 자료 보니까 책을 싸놓고 있더만요. 그거 왜 그렇게 합니까? 페이퍼리스로 하면 되지. 저는 이런 생각을 자꾸 하게 되더라고요. 그리고 아침에 최고위 회의 가면 막 나눠줘요. 아시죠? 안 봐요, 근데. 당직자분들한테 제가 이거 불편하시죠? 그러면 네, 불편해요. 미치겠어요. 그러면 페이퍼리스를 좀 합시다. 그래서 제가 몇 번 이제 탭 갖고 가서 발표하는 걸 일부러 보여주려고 해요. 그냥 탭만 내놔주고 거기 열어가지고 확인하고 보고하면 몇 번째 파일 열어보십시오. 네, 오케이 하고 전자결제 딱 하고 끝. 이렇게 해야 되잖아요. 그리고 나서 땅땅땅 두드리면 되는데 여기 안 됩니다. 어떤 분이 제가 그 1월 12일 날 입당해서 비대위 선대위에 있었지 않습니까? 그 회의를 처음 들어갔는데 종이를 15장을 읽어요. 기자들 앞에 두고. 막 치고 있지 않습니까? 아니, 저걸 왜 읽지? 그냥 넘겨주면 되잖아요. 그리고 1분만 얘기하면 되는데? 그 얘기를 했어요. 비공개 회의 때. 그랬더니 다 쳐다보던데요. 뭐야. 바뀌어야 된다고 생각을 합니다. 페이퍼리스가 돼야 되고요. 그 어마어마한 자료들, 그 어마어마한 종이들. 그래서 이 여의도 근방에 보니까 저 정말 근데 그분들한테 죄송한데 페이퍼리스 되면 산업이 바뀌어야 되는데 그게 좀 걱정됩니다. 그러면 다른 쪽으로 빨리 변화를 해야 되겠죠. 그래서 이렇게 합니다. 반도체는요. 미래를 설계합니다. 지금 제가 전기자동차를 이야기를 했는데 광주에 다 반도체예요. 부속이. 거의. 그래서 이걸 찍어서 내보내도 될지 모르겠는데 삼성이 이 전장 사업을 하고 싶어 해요. 왜냐하면 가지고 있는 스마트폰의 확장이거든요. 이게 자동차라고 하는 것이. 부품이 더 많이 들어가고 그럴 뿐입니다. 그러면 누가 잘하겠어요? IT의 강자인 삼성이 잘해요 하면 하고 싶어 하죠. 어디서 못하게 할 것 같아요? 예, 네, 말 안 해도 알겠죠. 기존의 카 유저 그 메이커들이 못하게 하는 거예요. 여러분들 설탕 왜 사카린이 없는 줄 아세요? 이 얘기 들으셨죠? 그 얘기 들으셨죠?
사카린은 무해합니다. 몸속에 쌓이지도 않아요. 다이어트에 제일 좋은 게 사카린이래요. 그리고 당뇨병에서 당뇨병 걸린 사람이 먹는 게 사카린이라야 된대요. 왜냐하면 흡수가 안 되니까. 근데 그게 아주 나쁜 화학, 아주 그냥 암 걸리는 걸로 돼 있잖아요. 그게 설탕 회사가 그렇게 만들었다고 해요. 우리는 그래서 기득권에 있는 그런 산업들이 산업을 죽이는 경우가 참 많습니다. 그렇지만 변화에 대응하지 않으면 그냥 죽습니다, 이제. 4차 산업 이야기하는데 4차 산업에 가면 익스트림 오토메이션이라는 얘기를 해요. 이제 다 자동화가 되지 않습니까? 노동이 없어지거든요. 근데 노동자를 보호하라 해서 계속해서 그런 노동을 하게 하면 될까요? 국가가 변화를 시켜줘야 됩니다. 저는 지금부터 이야기하는 것이 좀 이상하게 들릴 이야기들이 좀 많이 있습니다. 이제는 승자 독식 체제가 될 수밖에 없어요. 어떤 기술을 처음 개발한 사람이 그냥 winner takes all이 될 수밖에 없는 산업 구조입니다. 메모리 반도체요? 삼성이 1위예요. 24년 동안 1위랍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중국이 못 따라와요. 왜? 저희가 했던 것은 생각이 완전히 다릅니다. 그렇게 익스트림 오토메이션이 되면 남는 인원들이 있어요. 그러면 그 노동자들을 재교육을 시켜줘야 됩니다. 해외도 보내주고 교육을 시켜서 다시 오면 그 사람들이 무엇을 해야 되냐면 그 앞을 내다보는 일을 하게끔 어레인지를 해줘야 돼요. 제가 100명이 한 달 할 일을 제가 오토메이션으로 임원된 이유 중에 하나가 또 오토메이션인데 설계 오토메이션, 디자인 오토메이션. 근데 그렇게 100명이 한 달을 할 일을 10명이 이틀에 할 정도로 줄여요. 자동으로 해서. ICT 기술로 해서. 그러면 나머지 인원들이 놀아야 될까요? 그렇지만 생산성은 더 좋습니다. 돈도 더 많이 벌 수가 있어요. 그게 패러독스입니다. 사람은 조금 넣는데 더 잘 돼. 내가 뭔가 빠른 기계를 만들려고 그러면 전력을 많이 써야 되거든요. 근데 전력은 조금 쓰고 더 빠르게 할 수 있어. 이게 패러독스 경영이에요. 패러독스를 항상 생각을 합니다. 왜 우리가 이 일을 하는데 이만한 일을 하면 이만큼의 사람이 필요합니다. 라고만 생각을 하지? 항상 반대로 생각하면 돼요. 그리고 제가 몇 번 얘기했습니다. 어떤 경쟁사가 있는데 우리가 원가가 10이에요. 저 회사가 9야. 그럼 우리는 8로 만들어야 돼. 그럼 쟤네들 7로 만들겠지? 그래서 막 싸우겠지? 그렇지만 적어도 메모리 사업이 그렇게 성장할 수 있었던 것은 뭐냐면 10이 왜 1은 안 돼? 거기서 출발했습니다. 왜 우리가 8, 7, 6, 5 이렇게 생각을 해야 되지? 아니 10이 그냥 1을 하면 되잖아. 근데 다들 웃어요. 피식피식. 제가 전대에서 4.13에 떨어져서 들어온 지 6개월, 7개월 또 안 된 사람이 한다고 하는 것처럼 똑같이 말도 안 되는 상황을 만들어 주는 겁니다. 그러면 그동안에 있었던 것들을 다 없애야 돼요. 생각을 완전히 지우고 아예 처음부터 시작을 해야 됩니다. 그래야 그게 나와요. 희한하게 10이 1이 됩니다. 그래서 우리 정치도 있는 데서 그냥 조금 바꾸는 것은 그냥 개선. 그렇지만 지금부터 우리 더불어민주당이 기존에 해왔던 방식을 완전히 버리고 생각도 바꾸고 그렇게 해서 스타트를 해야 된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게 이제 개혁이 되는 거죠. 저는 될 거라고 생각을 합니다. 왜냐고요? 그걸 만드는 사람들은 자발적으로 참여하는 사람들의 힘입니다. 절대로 너 이거 해. 그래서 저는 일을 어떤 조직에서 누군가에게 일을 줄 때 절대로 안 시킵니다. 이 일을 가치를 이야기를 해요. 이런 가치가 있는 일이고 그러나 힘들다. 그리고 이 일을 하는 순간 리스크도 너무 크고 또 실패할 확률도 크다. 이제 여러 가지 일을 가치를 설명을 하면 누가 할 건가를 볼런티어를 정해요. 그러면 꼭 하겠다는 사람이 제일 잘합니다.
근데 안 좋은 일, 뭐 힘든 일, 집에도 잘 못 가는 일, 그리고 빚도 안 나는 일, 이런 일이라고 안 한 사람들 있죠. 얼마 못 가서 잡리스가 되더라고요. 홈리스가 아니라 잡리스가 돼요. 그냥 떠돌아다녀요. 왜냐하면 인정을 못 받기 때문에 다른 팀으로 가고 싶어. 내가 인정을 못 받아서. 딴 팀에 가면 어떤 일이 발생하는지 아세요? 그 전에 뭐 했어 이 사람? 저한테 옵니다 다시. 레퓨테이션. 평판이라고 해요. 그게. 그래서 제가 절대로 지금 있는 데에서 내가 인정받지 않고는 스텝을 옮기지 말라요. 왜냐면 꼬리표로 다 따라다니거든요. 그래서 학생들한테도 항상 강의할 때 지금 여러분들이 하고 있는 공부가 별거 아닌 것 같지만 회사들 가서 뭔가 이벤트가 발생했을 때 학적부를 들여다본다. 이 사람 왜 이러지? 원래 그랬나? 잘하면 잘한 대로, 못하면 못한 대로. 그래서 지금 이 순간 소중하게 정말 열심히 해야지 된다라는 이야기를 많이 합니다. 마찬가지입니다. 저도 만약에 제가 4.13 때 제가 꼭 국회의원이 돼야 되겠다고 생각을 하고 그 어려운 지역을 안 갔더라면 아마 사람들 기억 속에 저는 없어졌을 겁니다. 근데 그런 어려움 속에 가서 그래도 더불어민주당을 위한 길을 갔기 때문에 사람들 머릿속에 그게 기억이 돼 있었고 그게 마음속에 있어서 그 다음 일도 잘하겠거니 하고 그냥 인정을 해주신 거 아닙니까? 앞으로도 더 잘하겠습니다. 그래서 중국에서 못 돌아와서 제가 지난주에 이제 그 메모리 사업부의 사장님이 이렇게 만나자고 해서 잠깐 식사를 하러 갔다 왔는데 입이 귀에 걸렸어요. 너무 잘 된다는 거예요. 없어서 못 팔아요. 플래시 메모리. 특히 플래시 메모리 그 개발하고 왔는데. 그래서 제가 저도 그럼 PS 좀 주세요. 그랬더니 후원회를 할 수 있냐고 그래서 돈 이래라고 그러더라고요. 그냥 10,000원짜리 밥만 VIP 룸에서 그냥 먹고 왔습니다. 이번에 이제 정세균 대표께서, 정세균 우리 국회의장님께서 그 미국 방문 때 그 산호세를 가서 실리콘밸리 있죠. 거기서 퍼스트 무버 얘기를 했더라고요. 하셨더라고요. 근데 퍼스트 무버요? 15년 전의 일입니다. 아니요. 20년 전에. 그 전에 퍼스트 무버를 열심히 외쳤어요. 적어도 제 일한 데에서는. 그런데 제가 이 재벌개혁 이야기를 많이 듣지 않습니까? 재벌개혁 해야죠. 잘못된 것이 있으면 분명히 해야 됩니다. 이번에 노트7의 그런 그 발화 문제가 생겼을 때 저는 담당하고 있는 사람, 이 엔지니어들 뿐만 아니라 임원들까지 다 전화를 해봤어요. 뭐야 이거? 무슨 문제야? 못 참겠습니다. 이게 궁금해서. 근데 한편으로는 너무너무 이렇게 제가 좀 잘 우는데 이게 울컥했어요. 왜냐하면 저 문제를 찾기 위해서 얼마나 고군분투하고 있을 건가를 내 친구들이 그 어려운 일을 하고 있을 거라는 생각을 하니까 막 가슴이 너무 아프더라고요. 단 한 사람도 여러분들이 누리고 있는 그 기술에 얼마나 열정을 가지고 얼마나 순수한 열정들이 가지고 그 사람들이 열정을 가지고 일을 하는지에 대해서는 한 사람도 이야기를 안 해요. 그냥 노동자들과 그냥 오너만 있을 뿐입니다. 기업에. 그렇지 않습니다. 두둔하자는 얘기가 아니에요. 그 기술을 인정해주고 가치를 인정해주고 그걸 알려고 하는 노력들을 우리 정치권에서 해야 된다고 저는 생각을 해요. 노트7이 문제가 생기면 어떤 문제가 정치권에서 생기면 내가 아니면 된다라는 생각을 많이 하는 것 같아요. 그런데 기술하는 사람들은 기술이 내 생명입니다. 누가 저 문제가 생겨서 너 파이어 할 거야 하기 전에 내가 스스로 죽어요. 그냥 자존심으로. 그게 기술자입니다. 그래서 앞서 나가는 거예요. 그런 자존심으로 하기 때문에 내 일을. 근데 아무도 그런 거는 얘기를 안 하더라고요. 한 번은 그래도 정말 좋은 기술이 나오고 정말 전 세계에서 24년간 25년간 1등을 하고 있다는데도 아무도 그거에 대한 가치는 얘기해 본 적이 없는 것 같아요. 저는 들어본 적이 없어요. 그렇지만 스스로 자랑스러워합니다. 퍼스트 무버.
펭귄상이라는가 있는데, 퍼스트 펭귄상이 있어요. 이게 뭐냐면, 실패한 기술들 있지 않습니까? 실패한 기술들. 그것들을 다 모아서 다시 한번 공청회를 하고, 그 가치가 어떤 건지를 평가를 한 다음에, 성공해서 얻은 그 결과에 대한 보상보다 훨씬 더 큰 보상을 해줘요. 우리가 법안을 만들려고 했다가 못 만들었던 것들은 그냥 사장되죠. 그죠? 정말로 우리 국민들이 원하는 건데 뭔가에 막혀서 못 만들고 했던 것들은 저는 그냥 사장되더라고요. 그리고 국회의원들이 뭔가 빛이 나는 일이 아니면 안 해, 이제 그 다음에. 해보다가 보니까 안 돼. 그래야 될까 싶어요, 저는. 정말 제가 우리가 가치를 가지고 덤벼들였던 일이면, 덤벼들려면 철저하게 이것들이 필요한 일인가, 정말 도움이 되는 일인가를 한 다음에 덤벼들여야 되고, 저는 이제 이런 생각이 들었습니다. 정말 우리 정치인들이, 국회의원들이 특히, 그냥 선언적으로 무슨 어떤 어디서 제공한 자료 가지고 이렇다더라고만 터뜨리지 말았으면 좋겠어요. 어떤 문제가 생기면 끝까지 트레이스해서 성과를 내고 바른 방향으로 결정을 내줘야 돼요. 저는 그걸 잘 못 봤습니다. 근데 그러다 보니까, 그렇게 반복되다 보니까 기업 측에서 보면 또 저러고 있구나. 그냥 저러다 말겠지. 그러다 보니까 점점점 간극이 심해지는 겁니다. 제가 식사로 갔다 그랬죠. 우리 정치인 싫어해. 아, 지저분해. 오지 마. 이제 농담인데도. 그래서 저는 출마해보시고 그런 얘기 하시라고. 과연 여기 계시는 우리 CEO들 중에 내 모든 건 내려놓고 출마할 사람이 과연 몇이나 됩니까? 이랬더니 숙연해지더라고요. 그 쉽지 않은 일이지 않습니까? 다운 계약서 쓴 사람도 있을 것이고. 그리고 좀 한눈 팔면서 살고 싶은 분도 있을 것이고. 그 쉽지 않은 일입니다. 그만큼 서로가 간극이 있다라는 거죠. 우리 정치권에서도 퍼스트 펭귄상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아까 얘기를 했는데요. 노트7의 이 교훈. 저한테 많이 물어봅니다. 이번에 저 1조 원의 손실이 나서 삼성 망하는 거 아니에요? 망할까요? 왜 안 망할 것 같아요, 근데? 문제가 하나 생기면 너도 나도 내가 문제라고 다 내놔요. 이 문제가 문제일 것 같습니다라고 내놓습니다. 이런 기술 얘기를 정치인이 한다고 또 누가 이렇게 안 좋은 얘기 하실 수도 있는데, 이 어떤 문제가 생기면 나는 이런 문제입니다. 나는 이런 문제입니다. 이런 가능성이 있습니다. 하고 다 문제를 내놓습니다. 어떤 큰 공청회 때 그때도 문제, 그러니까 이슈 토론을 해를 하죠. 그렇게 내놓고 거기에 컨트롤 타워가 생깁니다. 이제 한 사람이 가장 전체 오케스트라처럼 지휘할 분들이 딱 보면 알아요. 기술을 이야기하다 보면 아, 저 사람이 해야 되겠다라고 그 자리에서 정해집니다. 그러면 그분의 주도하에 하나하나 다 가지치기를 갑니다. 검증하는 방법과 수단을 다해서 그 문제가 아니라는 것은 밝혀지면 바로 떼냅니다. 그리고 다 가지치고 하고 나면 배터리 문제 딱 하나 남습니다. 그러면 거기에 바로 들어가서 조치가 취해지죠. 우리요, 세월호 사건 났습니다. 컨트롤 타워 없다고 해요. 컨트롤 타워 있습니까? 왜 없다고만 하는지 잘 모르겠어요. 과연 우리 더불어민주당이 집권을 했을 때 그런 컨트롤 타워 역할을 할 수 있는가가 저는 가슴에 손을 놓고 생각을 많이 해봅니다. 너네 집권당이 지금 정말 못하고 있어. 정부가 못하고 있어. 우리 더불어민주당이 그럼 되면 될까? 답은 정권교체에 있습니다라고 다 얘기하는데 과연 정권교체 됐을 때 우리가 준비가 돼 있나요? 이런 생각이 많이 들었습니다. 그리고 왜 안 망하냐면 저 문제가 하나 생겼는데 제가 가보니까 저건 휴대폰의 배터리 문제인데 메모리도 전체 품질 체계, 품질 프로세스, 품질 어떤 시스템을 싹 다시 한번 보고 있더라고요. 처음부터 다시 들어갑니다. 이게 우리도 그렇습니다. 우리도 재난이 생기면 예를 들면 한진해운에 문제가 생겼으면 유사한 문제들을 몇 년 동안 다 끄집어 내봐야죠. 누가 합니까, 근데? 저거, 우리 저런 문제도 어마어마한 마케팅, 뭐, 제조, 무슨 우리 뭐 설계, 무슨 저쪽 실리콘에 무슨, 추출할 때부터의 문제인가? 수만 프로세스가 있는데, 수만 프로세스가 어디가 문제가 있는지를 모르지 않습니까? 그렇지만 찾아내요. 다 같이. 순수하게. 왜냐면,
그렇게 문제점을 내놓고 나서 그 문제점이라고 하면 용서가 돼요. 근데 숨기고 나서 문제점이 밝혀지잖아요. 그러면 죽습니다. 그 자리에서 바로. 예. 그런 자존심, 자신감, 그리고 어떤 가치를 갖고 사는 사람들의 집단이에요. 그냥 노동자들이 아니라는, 적어도 저랑 했던 사람들은. 그걸 얘기하려고 하던 건 아니었는데 그렇습니다. 그래서 저 문제 하나로 전 계열사가 처음부터 다시 품질을 보자는 게 돼서 1조 원의 손실은 났지만 예전에 우리 휴대폰 다 소각했던 것처럼 또 한 번의 빅 어떤 챌린지가 될 겁니다. 그래서 다행이라고 생각을 해요. 어떤 우리 삼성이 망해도 대한민국이 사는 법 이런 걸 얘기 많이 하십니다. 근데 정말 그분이 혹시라도 대기업이 해체되기를 바랐던 분이라면 아쉽다는 말씀을 드리고 싶어요. 그러기가 상당히 힘듭니다. 그렇지만 제가 정치인으로 왔으니까 이제는 저런 사회적 기업이 사회적 활동을 많이 해줘야 됩니다. 돈을 많이 버는 회사이면 그만큼의 가치를 실현을 해야 된다라고 생각을 해요. 그래서 그 얘기를 저는 가서 많이 합니다. 잘하는 데는 잘하게 해줘야 돼요. 많이 벌게 해줘야 됩니다. 그리고서 그 남은 인력들은 다시 재교육을 시켜서 돈도 많으니까 다시 또 새로운 그 앞에 퍼스트 펭귄들을 만들어 가야죠. 우리 국가도 그렇게 돼야 됩니다. 노동의 질을 바꿔줘야 돼요. 노동의 방향을 바꿔줘야 되고 사람들이 종사하는 일들이 어떻게 앞으로 갈 것인가라는 것을 자꾸 얘기를 해주고 거기에 맞춰서 국가를 짜야 된다고 생각을 합니다. 이 얘기를 제가 아까 그 페북에서 잠깐 했는데 불합리한 상황들이 참 많았습니다. 저도 와보니까 너무 불합리하고 너무나 당연시하게 살고 있는 겁니다. 그런데 지금 말씀드리니까 제가 무지무지 애사심이 높은 것 같죠. 애사심은요, 내 일의 가치에서 오는 겁니다. 회사가 나한테 뭘 해준다고 해서 오는 건 아니에요. 애사심 하면 제가 1등이었어요. 애사심 조사. 삼성에서 애사심 조사하면 제가 로열티 1등. 근데 거기에 비웃는 분들도 있었어요. 정치를 잘해서? 아니요. 저는 자랑스럽습니다. 제가 애사심이 그렇게 1등이었다는 게. 근데 저는 이제 더불어민주당으로 왔기 때문에 애당심 1등이었으면 좋겠어요. 그러려고 노력을 합니다. 그런데 애당심을 갖기에는 너무나 힘든 일들이 많아요. 특히 원외위원장 아무것도 없습니다. 법이라도 좀 빨리 바꿔줬으면 좋겠어요. 후원을 할 수 있게, 사무실을 운영할 수 있게. 저 요새 광주 내려가면 사무실도 못 가요. 유사 사무실이라 그럴까 봐. 우리 선배님이 쓰고 있는 사무실을 잠깐 빌려서. 근데 웬 당에서 일은 엄청나게 시켜요. 복당시켜라, 뭐 당원들 명부해라, 뭐 대의원대회해라. 너무 이게 이율배반적인 일들을 많이 시키는 겁니다. 이게 더불어민주당의 모습이에요. 죄송합니다. 저거 찍으면 그런데. 그런데 그것들을 바꿔나가야 되겠다고 생각을 합니다. 제가 원외위원장 대회 안 오셨죠, 그때. 저기 대전에서 할 때. 그때 우리 대표님이 오셨을 때 뭐라 그랬냐면 다 그런 얘기를 하더라고요. 변방 생활을 해본 사람만이 변방을 안다. 눈물 젖은 빵을 먹어본 사람들이 그 아픔을 안다. 그래서 어떻게든 내가 그냥 원내에 들어가야지 수단과 방법을 가리지 않고. 이런 마음을 갖게 한대요. 그리고 일단 들어가면 내가 절대로 안 나야지 이걸. 그 아픈 세월로 다시 돌아갈 수가 없어. 느껴지시죠? 우픈, 우습고 아픈 그런 상황입니다. 그렇지만 우리가 전국 정당이 되기 위해서는 원외위원장들이 변방에 계시는데 변방을 소홀히 하면 국가가 망해요. 변방부터 쳐들어올 거거든요. 변방을 함부로 하면 국가가 망하는데 하물며 우리 당이 변방에 계신 분들을 함부로 제대로 뭔가 대우를 가치를 안 주면은 우리 당은 절대로 정권 교체할 수 없다고 생각을 해요. 저는 그렇게 할 수 있다라고 생각을 안 합니다. 그래서 법을 빨리 바꿔서. 근데 지구당을 이게 뭐 부활에 문제가 있었겠죠, 그동안. 근데 그 문제를 해결하면 되지 그 자체를 없애버리면 안 되지 않습니까? 항상 그렇더라고요. 이 정치권에 들어오니까 너무 다른 것이 뭐냐면 저도 이제 정치인이니까 문제가 있어야 돼요. 이 정치권의 이
구성원들이 이제 폄하하는 거 아닙니다만 법 쪽의 분들이 많아요. 근데 생리적으로 법을 했던 분들은 문제가 일어나야 먹고 사는 사람들이에요. 그렇죠? 어디 또 변호사 계신 분이 또 싫어하실 수도 있습니다만. 근데 그렇습니다. 문제를 갖고 사는 사람들이기 때문에. 근데 저는 문제가 생기면 앞을 봐요. 어디서부터 원인이 생겼을까? 어디로 가야 되지? 이게 어디서부터 잘못됐을까? 한참 앞으로 갑니다. 계속 앞으로. 그래서 원인을 찾으러 가거든요. 그래서 저는 TV에서 어떤 아이가 학대를 받았다. 유치원에서. 그러면 완전히 선생님이 타깃이 되지 않습니까? 저는 가슴이 너무 아파요. 그럴 때마다. 저는 그 선생님이 저렇게 될 때까지 왜 가만뒀을까? 내 아이, 내가 하나, 내 아이 키우는 것도 죽을똥 살똥인데 몇 명의 아이를 그 선생님 월급도 얼마 주지도 않으면서 그 처우도 나쁜데 그렇게 맡겨놓고 아이 그렇게 했다고 하는 게 너무 가슴이 아픈 거예요. 그러면 그 문제를 찾아야죠, 문제를. 그리고 그걸 해결하려고 해야 됩니다. 어떻게 처우를 해줄 것인가? 어떻게 하면 우리 아이를 제대로 보게 할 것인가? 교육 프로그램도 해주고. 이렇게 가야 되는데, 카메라 달고, 24시간 감시 체제 만들고, 그게 과연 될까요? 누구 하나, 우리 여성이 가다가 죽었어. 거기다가 카메라 설치한다는. 저는 그런 접근이 굉장히 너무너무 가슴 아프고, 왜 우리 사회가 이런 사회가 돼가는가를 먼저 생각을 해야 될 것 같습니다. 너무너무 많은 것들이 엮여 있어요. 그리고 메갈리아, 뭐 불평등 이런 것도 먹고 살기가 힘들어서 그래요. 먹고 살기가 편하면 왜 선진국이 그런 범죄가 적습니까? 마음이 편안하거든요. 일단 내가 먹고 살고 미래에 희망이 있어요. 그러면 범죄도 안 일어납니다, 별로. 그래서 저는 기업에 있을 때 어떤 생각을 했냐면 GDP를 높이는데 역할을 못하는 사람은 우리 사회의 죄악이다라고 생각을 했어요. 그 정도로 잘 살게 해야 된다. 잘 살게 해야 불평등의 문제도 없어지고 잘 살게 해야 범죄도 없어지고 잘 살게 해야 우리 아이들의 미래도 생긴다라고 생각을 했습니다. 가지고 있는 파이가 정말 그 얘기 많이 하는데 가지고 있는 파이가 없어요. 없는데 우리는 어떻게 합니까? 우리 어떻게 나눠야 돼 이거? 먹을 파이가 없는데 이거 어떻게 우리 나눠 먹을까를 얘기하고 있는 게 우리 사회입니다 지금. 그 파이를 잘 굽게 해줘야 되지 않습니까? 그게 일자리고 그게 청년의 미래라고 생각을 합니다. 제가 잘할 수 있을지 지켜봐 주시고 도와주세요. 저도 열심히 하겠습니다. 그래서 아까 변방, 눈물 젖은 빵, 저는 이런 말 쓰는 걸 정말 싫습니다. 원외위원장들이 역할을 하게 해줘야죠. 우리 253개 지역구 중에 146개, 57%가 반 이상이 원외위원장이에요. 근데 지금 뭐 원외위원장 뭐 이렇게 협의체도 생기고 그랬지만 아직 미미합니다. 근데 참 묘한 게 내가 아픈 시절이 있었는데 원내로 들어가면 그걸 다 까먹어요. 시어머니가 내가 정말 시집살이 하던 시절 다 잊어버려 가면 똑같이 시집살이 시켜 며느리한테 그거랑 똑같아요. 그래서 너도 한번 먹어봐야 돼. 그런 우리 민주당이 되면 안 된다고 생각을 합니다. 원외에 있든 원내에 있든 어떤 역할이 있고 그런 역할을 주어지게 하고 그래서 저는 열심히 싸웠습니다. 원외에 있어도 내가 할 수 있는 역할이 내가 더 잘할 수 있다 라고 해서 열심히 싸운 겁니다. 여러분들이 인정을 해주신 거 아닙니까? 열심히 하겠습니다. 네, 요새 인간의 됨됨이를 시험하기 위해서는 권력을 줘보는 것이라고 하는데 우리 에브럼 링컨이 권력을 줬더니 난리가 났습니다, 지금. 그래서 김재수 해임권이 되면 안 되는 이유가 본성은 숨길 수가 없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교육에 의해서 될 것들이 아니에요, 저것들은. 그러면 부끄럽지 않습니까? 사람이라면 본인이 사퇴를 해줘야 돼요. 농민들이 싫다는데, 국민이 싫다는데, 난 이거 싫어. 근데 왜 굳이 꾸역꾸역 하려고 하는지 잘 모르겠습니다. 이거 방송에 나갈 것 같아요. 누구, 정말 싫으면, 저도 이 일을 하다가, 너 아니야. 너는 정말 아니야. 라고 하면 저는 못할 것 같습니다. 그런데
정말 잘하려고 하니까 노력을 해야죠. 그렇죠? 그리고 어떤 사람의 생은 아까 말씀드렸지 않습니까? 살아온 평판이 그 다음 일을 하게 만든다고. 살아온 일이 그렇지 않은데 그 다음 일을 잘할 수 있을까요? 절대 그렇지 않습니다. 지금도 뒤돌아보십시오. 내가 살아온 길이 제대로 살아왔나? 그런데 잘 살 수도 있죠. 그러면 그만큼 곱하기 100의 노력을 하면 잘 살 수 있습니다. 그런 기회도 있을 거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김재수 해임권에 대해서 말이 많은데 권력을 줘보기 전에 그래서 우리가 청문회를 하는 겁니다. 불안하거든요. 지금 우리 대통령처럼 될까 봐 불안하거든요. 권력을 줘봤더니 저렇게 됐습니다. 아까 말씀드렸던 것처럼 익스트림 오토메이션 제가 말씀드렸는데 그래서 이제 우리 진 의원님 같은 분들 그리고 저같이 생뚱맞은 사람들 그리고 뭐 여러 방면에서 일하셨던 분들이 많이 들어와야 되고 그리고 여성 남성 제가 이제 뭐 30% 여성 공천 저는 이거 별로 의미 없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 숫자를 말하기 전에 그 사람들을 길러줘야 되죠. 그런 체계를 만들어줘야 되고 그래서 모레 전국 지방 여성 의원님들 대표단 회의를 합니다. 오실 거죠? 그런데 힘드신 것 같더라고요. 그런데 저는 꼭 말씀드려 주십시오. 열정이 있으면 일의 프라이어티를 정해요. 자기가 내가 바빠서 못 갑니다. 이래서 못 갑니다. 저래서 못 갑니다 하면 그냥 거기서 끝인 겁니다. 그분은 프라이어티가 그 일에 없었어요. 근데 프라이어티가 없는 분을 일을 시킬 수는 없죠. 제가 맡길 수는 없는 겁니다. 본인이 정치권에 나오고 싶고 뭔가 의미 있는 일을 우리 더불어민주당 여성위원회에서 하고 싶다. 그러면 맨발로 뛰어오셔야죠. 그런 분이 여기 계시는 두 분이라고 생각합니다. 네, 한명 의원님이랑 문명숙 팀장님, 우리 선생님들. 그런 분들이 정말 이제 많이 늘어나고 있어요. 그래서 여성위원회가 더 훨씬 더 설렘을 주는 그런 여성위원회가 될 거라고 생각을 합니다. 제가 전대 때도 그렇고 최고위원이 돼서도 그렇고 제가 할 수 있는 일은 너무나 없더라는 거죠. 우리 강서 목민관 교장 선생님이 할 수 있는 일이 그렇게 많다라고 보고 계시진 않죠. 우리가 함께 해야 하는 이유입니다. 그렇지만 각자 함께 하는데 역할은 있어요. 여러분들이 그 역할을 저는 주신 겁니다. 말은 최고위원이지만 가서 어떤 역할을 하라는 걸 주신 겁니다. 그 역할을 저는 하는 것이고 제가 처음 조직에서 장이 되었을 때 우리 그 저랑 같이 했던 남성분들이 저보다 연세가 많았어요. 그분들은 머릿속에 이제 하도 이 비토를 많이 하시길래 왜 그럴까? 그러고 이제 정말 허심탄회한 이야기를 해봤더니 내 인생에 여자가 내 상사가 되리라고 상상을 해본 적이 없어요. 나는 그래서 이 상황을 받아들일 수가 없어. 그러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어떻게 설득을 했냐면 맞습니다. 너무 훌륭하시거든요. 기술적으로. 그런데 그 조직의 장을 오가나이즈 하는 거를 조금 제가 더 잘한다고 역할을 준 것뿐이지 제가 무슨 제왕적 입장에서 내가 이렇게 서서 이렇게 하는 거 아닙니다. 그러면 바꿀까요? 제가 그랬거든요. 그러면 니도 하세요. 그럼 제가 이거 할게요. 저는 저 잘한 거 할게요. 응? 그건 아닌 것 같은데. 이제 롤에 대한 가치를 디파인 해줘야 됩니다. 각자 아무리 작은 일이든 큰 일이든 국가가 그래야 됩니다. 근데 마치 국회의원 되면 배지를 딱 달면 배지가 아니네. 세상에 모든 걸 얻은 것 같아. 이제 베이는 게 없어. 절대로 놓고 싶지 않아. 수단과 방법을 가리지 않고 다음 선거에서 난 꼭 이겨야 돼. 저는 국회의원 딱 3선만 하자고 그랬더니 4선 하신 분들이 쳐다보더라고요. 아니 적어도 왜 그러냐면 저희는 이제 임원 때 3년 이상을 같은 자리에 안 놔요. 왜냐하면 조직이 생깁니다. 내 라인이. 그래서 제대로 된 의사결정하기가 힘들어요. 사람이기 때문에. 그래서 위를 똑똑 치는 겁니다. 그래서 바꿔요 둘이. 근데 기술자라도 아무리 기술자라도 새로운 일을 할 수 있어야 돼요. 그래서 3선만 하자라는 이야기를 좀 더 완화시켜서
지역을 바꿔서 사선부터 하자. 뭐. 그러면 새롭게 그 자리에 가서 더 열심히 할 거 아닙니까? 그죠? 어때요? 그죠? 예, 네, 그래서 그러면 그 지역에서 열심히 했던 사람은 이 희망이 생길 거 아닙니까? 저 사람도 새 거고 나도 새 거야. 삼선했지만 새 사람이고 나도 새 사람이야. 그러면 할 수 있죠. 네. 바꿔야 돼요. 그 다음에, 이거는 정말 민감한 건데, 성과연봉제. 성과연봉제. 성과연봉제를 고민을 저는 많이 했습니다. 근데 그걸 하자라는 얘기는 아니에요. 과연 성과연봉제가 정말 나쁜 걸까요? 라는 퀘스천을 하고 있습니다, 저는. 성과연봉제가 나쁘다고 생각을 안 해요, 저는. 그렇다고 하자라는 얘기는 아닌데, 뭐가 준비가 안 됐냐면, 성과 측정이 안 되는 거가 문제예요. 어떻게 성과를 측정할 수 있느냐. 그러면 저게 그냥 쉬운 해고를 위한 거지 않느냐라는 논리에 반박할 수 있는 측정 도구가 없는 게 문제예요. 리즈너블하고 사람들이 그거를 요구해야 되는데, 내 측정은 나는 정말 여기서 잘할 수 있어. 그럼 나를 좀 측정해서 나는 좀 더 가치를 인정받고 싶어 하는 사람도 분명히 있을 것 같아요, 저는. 그런데 시간이 가서 똑같이 성과를 보상해준다? 과연 그게 맞는 방법인가 하고 퀘스천을 하고 있습니다. 그 측정 방법을 없다라고 하는 것의 퀘스천이에요. 철저히 성과 연봉제입니다, 저는. 연봉제였습니다. 철저히. 근데 어떻게 성과를 측정했냐면, 불만이 많아요. 제가 이렇게 리더로서 구성원들의 측정을 하면 다 불만이죠. 그런데 제일 머리가 아팠던 게, 제가 제일 임원할 때 힘들었던 게 뭐냐면, 평가 기준을 만드는 게 제일 힘들었어요. 그것 때문에 임원하기 싫다는 사람 태반이에요. 나 누구를 평가할 사람이 아닌데 그 평가 기준을 만들어야 돼. 그래서 그 평가 기준을 만들 때는 이 많은 사람을 다 참여를 시킵니다. 하루 이틀 사흘 나흘 될 때까지 난상토론을 해요. 그래서 기준을 만듭니다. 거기에는 360도가 들어가요. 그리고 리더가 대보게 만듭니다. 평가를 하도록. 다른 사람들을 다 평가하도록. 그래서 인사든 연수든 교육이든 총무든 기술이든 다 기준이 있습니다. 그리고 그 기준에 오케이 할 때까지 가는 거예요. 그리고 거기에 맞춰서 1등부터 100명이면 100등까지가 나래비가 세워집니다. 잔인한 거예요, 그게. 근데 잔인한데 잘은 모르겠습니다. 그 다음 이야기하기가 상당히 어렵습니다. 그래서 그 측정에 대한 생각을 조금은 한번 해봐야 되지 않냐. 근데 우리는 아직 성숙하지가 않았어요, 그걸 하기에. 그렇기 때문에 지금 하면 안 되죠. 결론은 그거입니다. 그러나 항상 퀘스천은 해봐야 된다. 더 능력 있는 사람은 능력 있게 만들어줘야 된다. 이런 생각입니다. 양양자 인생 이야기를 듣고 용기를 얻었다. 저는 어떤 사람이고 싶냐에 대한 질문입니다. 나만 외롭고 힘들다는 생각을 버리기로 했다. 양양자가 내게 새로운 도전을 하게 했다. 가장 제가 좋아하는 것은 양양자 이름만 들어도 그냥 좋다. 진성준. 좋아요. 저는 생전에 전화 한 번도 안 하고 문자 한 번도 안 하신 분이 6월 26일 날 저한테 문자를 따길래 설렜어요. 이 사람이 67년 나보다 딱 15일 후 그 늦은 생일을 갖고 계신 분인데 그래서 너무 설렜습니다. 좋은 분한테 연락을 받아서. 그래서 진성준 하면 그냥 좋아요. 예, 네, 너무 몸둘 바를 모르겠죠. 문재인 대표 얘기를 안 할 수가 없는데 문재인 하면 그냥 좋은 사람들이 많아요. 왜 그럴까요? 좋은 사람이잖아요. 설레죠, 그죠? 설레요. 근데 너무너무 장점을 가지고 계신 분입니다. 그런데 한편으로는 문재인 하면 4차 산업을 이끌 수 있는 사람인가? 라고 했을 때 퀘스천이 돼요, 또. 그냥 안철수 하면 괜히 무슨 일을 했는지도 모르는데 그냥 4차 산업 하면 안철수가 더 맞아. 이게 정치인은 사실보다 인식이 더 중요하더라고요. 저 사람이 무슨 일을 했는지는 잘 모르겠으나 그 사람이 그냥 이름을 얘기하면 뭐가 떠올라. 그랬을 때 우리 문재인 대표는
무지무지 사람들을 평안하고 사람 사는 사람, 세상을 만들어줄 수 있는 그런 강점을 가지신 분인 것 같아요. 그래서 이 지지도에서 출발점이 다르지 않습니까? 지지도도 출발점이 다르고, 그런데 저는 후배, 아주 새까만 후배로서 한마디 하고 싶은데, 지금 잡룡들이 많고 대선 후보자들이 이렇게 있어요, 야권에서. 그런데 야권 통합, 후보 단일화, 이런 것을 말하는 순간 저는 끝났다고 봐요. 절대로 얘기하면 안 됩니다. 왜요? 퍼스트 모버라야 되고 퀀텀 점프를 해야 될 사람이에요. 지금은 국민만을 보고 가야 됩니다. 남들이 도와줘서, 남들이 정말 가지고 있는 토를 합쳐줘가지고 내가 됐다? 그게 과연 제대로 된 리더일까요? 그래서 저는 앞으로 절대로 야권 통합에 대한 이야기, 후보 단일화에 대한 이야기는 안 하셨으면 좋겠어요. 근데 희한하게 기자들이 물어요.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나올 때까지 물어봐요. 나올 때까지. 제가 파렴치한이 나올 때까지 물어봐요. 광주의 딸로서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어떻게 생각하긴 가면 안 되지. 그거밖에 없습니까? 네. 그런데 저는 그렇게 생각합니다. 국민만 보고 가고 뭔가 내가 해야 되는 일만 생각하고 정말 그것이 우리 국민을 위한 일이라고 생각하면 그 길만을 가다 보면 그분들이 자연스럽게 합쳐질 수 있도록 나 함께 하고 싶습니다 라고 할 수 있도록 그렇게 갔으면 좋겠어요. 그러면 2012년도에 나왔던 분은 내 문재인이 있으면 안 돼요. 기억 속에 우리 그분은 지워야 됩니다. 새로운 사람이 나와야 돼요. 그건 다 기억 속에 있어요. 제가 고졸 출신 삼성 임원, 그게 무슨 역할을 할까요, 내가? 없어요, 이제. 끝났어요, 그거는. 저는 새로운 사람으로 태어나야 돼요. 그런데 고졸 출신 삼성 임원이 갑자기 최고위원이 됐어요. 그럼 이제 고졸 출신 삼성 임원 없어졌습니까, 그죠? 그냥 최고위원만 남았어요. 그럼 이제 기대감이 있죠, 그 다음에. 그렇게 새로운 사람으로 탄생이 돼야 된다라는 거죠. 우리가 그것을 도와야 됩니다. 저는 이야기합니다. 만약에 다른 분이 그걸 뛰어넘는 역량을 발휘를 했다. 그런 비전을 제시하고 국민들이 거기에 간다. 그런 역량을 가진 사람이 있는 것을 두려워하는 순간 끝난다. 그래서 그런 노력을 많이 하고 계신다라고 믿고 있습니다. 그래서 지지자들은 변치 말고 그 길로 갈 수 있도록 도와드려야 됩니다. 저는 최고위원으로서 누구를 도울지는 아직 절대로 이야기하면 안 됩니다. 앞으로도 양양자를 사용하십시오라고 계속 이야기를 할 겁니다, 저는. 네. 그래서 이 제목이 꿈너머 꿈을 이야기를, 꿈, 저의 꿈, 그리고 꿈너머 꿈. 사실 그랬습니다. 제가 정말 운명적으로 1월 12일 입당하기 전에, 그 전해 말에 고도원 선생을 만났어요. 임원들 거기서 좀 쉬고 오라고, 너무 힘드니까 보너스로 2박 3일을 보내준 겁니다. 근데 8명의 임원이 함께 들어갔는데 여성은 저 혼자라서 이 고도원 선생님이 저보고 맨날 이야기를 하자고 하는 거예요. 이상하니까. 근데 이분 누군지 아시죠? 김대중 대통령 때 계셨던. 근데 양성무님의 꿈너머 꿈은 뭡니까? 자꾸 물어보시는 거예요. 그때 저는 정말 정으로 한 대 맞은 줄 알았어요. 처음 이 말씀을 저한테 하셨을 때. 내 꿈너머 꿈이 뭐지? 임원으로서 남들은 별을 달아서 꿈을 이뤘다고 합니다. 그럼 그 너머의 꿈은 뭡니까? 라고 했을 때 대답이 안 나왔어요, 제가. 그 다음 내가 가치가 뭐지? 사는데. 그래서 저는 그때는 그렇게 생각을 했습니다. 아, 이제는 내 후배들에게 경험을 나눠주고 내 하나의 힘은 작지만 내가 이런 경험을 나눴을 때 많은 사람들이 함께해서 삼성이 더 발전하게 해야 되겠다. 그래서 앞으로 30년 더 다녀서 60년, 입사 60주년을 맞이해야 되겠다. 그때는 그랬어요. 그런데 아주 운명적으로 저를 이렇게 입당하겠다고 이렇게 왔던 겁니다. 그때 고민을 하게 됐던 거죠. 꿈놈의 꿈이 뭐지? 그랬을 때 그렇게 생각을 했습니다. 무엇이 되느냐를 넘어서 무엇이 된 후 어떤 일을 할 것인가? 제가 삼성 임원이 된 다음에 어떤 일을 할 것인가에 대한 퀘스천이 있었던 겁니다. 그런데
무엇을 할 것인가가 대한민국을 바라봤을 때 더 가슴이 설렜어요, 저는. 그래서 그걸 눈으로 보이는 그런, 그냥 눈으로 보이는 가치들을 내려놓을 수가 있었습니다. 이게 또 나오네요. 네. 지금 여기에 참석하신 여러분들, 함께 가는 이 길이 아름다운 정권 교체로 가는 길입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은 저를 잘 선택하셨습니다. 저는 양양자는 향기로운 사람입니다. 정의로운 진성준과 함께할 때 우리는 내년 정권 교체를 함께할 수 있습니다. 함께해 주실 거죠? 고맙습니다. 네. 질문을 몇 개 받아야 되는데. 우리 저 향기로운 여자 양양자 최고위원께서 저한테 자꾸 좋아한다고 그래가지고 제가 깜짝 놀랐습니다. 예, 저도 좋아합니다. 우리 저 정치인으로 이를테면 변신에 가고 계시는 중이라고 생각합니다. 저는 기왕에도 정치인이었는데 지역구 정치인이 못 되어가지고 낙선했지 않았어요? 저는 지역구 정치인으로 변신해 가는 과정이고 우리 양향자 최고위원께서는 기업인에서 이제 정치인으로 변신해 가는 과정에 있다고 생각합니다. 그 변신의 과정을 오늘 여러분께 들려드린 것 같은데 이런 고민들이 함께 공유해 가면 공유해 갈수록 정치와 시민의 간극이 좁혀지고 그래서 정치인과 시민이 하나가 될 때 저는 사회변화의 역사가 만들어진다 그렇게 생각합니다.